드디어 문의가 많았던 그릇과 컵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혼자 사는 것 치고는, 1인 가구 치고는 그릇과 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브랜드별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릇과 컵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릇과 컵이 모두 있는 브랜드들은 함께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고, 아닌 것들은 그냥 그릇은 그릇대로, 컵은 컵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식세기가 없어서 지금 다 손세척을 하고 있지만, 식기류는 식세기나 전자레인지 가능이 모두 중요하니까 제가 같이 적어둘게요. 첫 번째는 르크루제 야채 디시 시리즈인데요. 저는 양파 모양의 큰 그릇 하나, 그리고 양파, 토마토, 양배추, 호박, 작은 참기들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세트로 같은 모양을 사면 좀 더 저렴해서 저는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같은 모양, 양파는 세트로 구매를 했고, 그 외에 호박이나 토마토, 양배추 얘네들은 따로따로 각각 구매를 했어요. 토마토랑 양배추 색깔이 귀여워서 제가 좋아해요. 큰 그릇은 요거 볶음밥 하나 구워서 먹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저는 항상 밥 먹을 때 김치를 꼭 먹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들에 김치 담기 좋아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요거 큰 사이즈는 카레나 덮밥 해먹기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스타우브 밥공기입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고, 화이트 트러플보다는 좀 더 뽀얀 아이보리예요. 요게 그 많이들 좋아하시는 스타우브의 화이트 트러플이고, 요게 밥공기인데 아마 요 컬러로도 밥공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저는 좀 더 새하얀 밥공기가 가지고 싶어서 그때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밥솥이 따로 없고 그냥 무조건 햇반 같은 거 해먹는데, 그 플라스틱 통째로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밥공기에다가 넣어서 먹을 때가 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저는 요거 제대로 빡빡 안 주웠는데, 원래 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요런 검정색 글씨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빡빡빡빡 설거지를 하다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다음은 정희진 도자기의 면기와 플레이트, 그리고 작은 참기들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스티에드 빌라트 사볼까 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참고로 요거는 그 제가 액세서리 트레이로 쓰고 있는, 지금은 신발장에 넣어놓고 있지만, 아스티에드 빌라트의 작은 플레이트 트레이예요. 하나를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얇고, 이게 워낙 좀 잘 깨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식기류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희진 도자기는 식세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거다 싶었어요. 이게 또 별명이 판교 아스티에드 빌레트라고 불린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런 컬러톤이라던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릇 스타일들은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정희진 도자기는 사실 여기저기 엄청 많이 입점을 해 있어서 접근성이 사실은 되게 좋아요. 모든 종류는 아니지만 일부는 29cm에도 입점돼 있어서 저는 쿠폰먹에서 거기서도 몇 종류를 샀었어요. 요거는 찬기나 종지 이렇게 쓰이는 꽃 모양이랑 가리비 모양, 이런 거는 뭐 잡채 이런 거, 아니면 뭐 제육볶음 남은 거, 뭐 이렇게 소소하게 어울릴 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모양이 특이한데, 요거는 재밌는 게 딱 김밥 한 줄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촉촉촉촉 하고 여기 마요네즈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늬가 많았던 건데, 요거는 면기, 꽃 모양의 면기입니다. 면기는 뭐 국물 있는 국수부터 그냥 덮밥 해 먹어도 되고, 밥 넣고 찌개 넣어서 말아 먹어도 되고, 뭐 요즘은 비빔면도 넣어서 먹고, 활용도가 높아서 1인 가구인 분들 혹시 식기를 처음에 뭐 살지 좀 난감하시다면, 그냥 처음부터 막 1인 세트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면기 하나 사두고, 그 다음에 취향대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나씩 그릇을 구매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면기 올리고 반찬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잘 열심히 먹었죠. 다음은 이케아의 네트 바르브라는 시리즈예요. 처음에 식기 살 때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되게 좋고 디자인이 되게 깔끔한 식기를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케아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얘 말고도 이것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요 네트 바르브 시리즈랑
이케아 365 플러스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요 검정색 유광인 네트바르브 시리즈는 제일 비싼 식기가 아마 3,900원이었나? 그 정도로 되게 저렴해요. 대학생분들이나 처음 독립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한 분들이 자기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을 알기 전에 이렇게 맡게도 부담 없고 설거지도 해보고 막 이럴 때 좀 경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부주의한 편이기 때문에 잘 보면 여기 설거지하다가 여기 이를 한번 와장창 나간 적이 있습니다. 푹 찍어가지고 큰 깊이감 있는 파스타 그릇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큰 플레이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플레이트, 그리고 살짝 깊이감이 올라오는 플레이트, 샐러드 같은 거 담기 좋은 높이감 있는 그릇. 강화유리고 무게도 그리 무겁지도 않고 내부는 유광이지만 겉에는 살짝 매트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손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또 식세기랑 전자레인지가 되니까 뭐 음식 잠깐 데울 때도 막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케아의 365 플러스 요 그릇은 요거는 흰색 파스타 그릇이 필요해서 샀었는데 깊이가 조금 깊기 때문에 국물 있는 한국형 파스타 담기가 좋았어요. 다음은 시리츠입니다. 여기는 키즈나 캠핑 그릇으로 원래 유명했던 곳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언박싱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써보니까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습니다. 원래 저는 이거를 뭐 가볍거나 뭐 굴려도 깨지지 않는다던가 이런 용도 때문보다는 이런 컬러감이나 이 PP 소재에서 주는 이런 매트한 표현 때문에 구매를 했었어요. 가볍고 깨지지 않으니까 솔직히 막 굴리기 좀 편해서 쓸수록 마음에 든 그릇들이에요. 요거 원형 플레이트는 샌드위치 같이 큰 빵 하나 올리고 과일 조금, 야채 조금 아니면 물이나 우유컵 조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올려서 먹기 좋고 칼자국 같은 거 조금 심하게 나 있는데 제가 스테이크 칼 같은 걸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여기다가 썰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리드 트레이는 살 때 요 투명 뚜껑이 포함돼서 같이 딸려오는데 요거는 먹다 남은 케이크나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두고 뚜껑 닫아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기 편했고 제가 지금 요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고 있는데 보이실라나요? 여기 밑에 스틸로 된 채반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추가해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구매를 하면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거 보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고 얼마 뒤에 이게 29cm 입점을 해서 아 쿠폰 매겨서 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문이 많았던 그릇인데 아데리아의 태비네리 시리즈입니다. 유리지만 도자기처럼 손으로 빚은 모양이 특징인데요. 시각적으로 되게 시원해 보여서 비빔면이나 샐러드, 파스타 아니면 참치, 양배추 샐러드 이런 거 넣어서 먹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작은 참기는 장아찌나 뭐 이런 거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조각 올리기 좋고 이거는 뭐 간장 같은 거, 소스나 마요네즈 이런 것도 올려도 되고 이거는 면 같은 거 먹을 때 작은 밑반찬 같은 거 담을 때 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면기, 이거는 제가 구매한 곳에서는 M사이즈라고 하던데 이게 살짝 작은 면기 사이즈예요. 역시나 면기 사이즈라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작은 잔부터 긴 잔, 작은 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맥주 넣었을 때 참 이 투명한 유리가 예쁘더라고요. 매트한 검정 식기를 찾다가 발견한 곳인 장훈성 공방인데 검정에 부채 모양 옵션이 제가 갖고 싶었어요. 딱 요 그릇. 구하고 싶을 때 한참 찾아보니까 온라인이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나오신다고 해서 현장에서 주문해서 받았어요. 완전 플랫해서 적층이 불가한 디자인으로 9버전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리뉴얼이 되면서 살짝 발이 밑에 생기면서 쌓아둘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조그마한 마들렌 빵 같은 거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베이커리나 디저트 올려서 먹기 좋습니다. 요거는 요 눈꽃 무늬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여기는 코지타 벨린입니다. 저는 백화점 지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재고 확인해서 있으면 구매하고 있고요. 그릇들이 다 테두리가 조금 두꺼운 편이라 그릇이 커 보여도 담을 수 있는 양은 보이는 것만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마 가지탕수 먹을 때 썼던 것 같은데 콘비비오 오발 플래터 스몰 사이즈입니다. 건더기 같은 거 큰 양식이나 가지탕수처럼 간단한 요리들 옆에 이렇게 밥 조금 해서 요리도 담기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르비에토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발의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좀 더 평평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같은 종류 주로 담아서 먹는데요. 이 위에서 바로 칼질해서 박박 잘라 먹으면 이렇게 스크래치 납니다.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좀 더 조심히 다루셔야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 그냥 막 칼질해요. 이렇게 뭐 콤비비언은 이렇게 깊이감이 조금 있죠. 요거 오발 플래터 쓰고 괜찮아서 샀던 게 요거 동그란 거. 그리고 요거는 수프볼. 아, 요거는 모양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뭐 수프나 샐러드, 과일 이거저거 담아 먹기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디자인이고 여기는 제가 컵도 조금 모았는데 요거는 머그잔. 요거는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 뭔가 모양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카푸치노 잔이에요. 이렇게 컵앤소서가 세트인데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먹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카푸치노 컵은 이렇게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세척도 할 수 있고 컵 종류들은 용량이 막 큰 편은 아니지만 따뜻한 커피 마실 때 좋아요. 또 타원형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윤장 스튜디오의 프로토피노 라인이에요. 저는 이윤장이 그 작가님 성함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뭐 땡땡장 할 때 그 장의 장이더라고요. 붓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고요. 돌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샐러드 하나 이렇게 푸짐하게 브라타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고를 때 이거는 좋았어요. 사이즈는 둘 중에 작은 거 스몰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그릇인데 공방판 세라믹 스튜디오 그릇이에요. 거무리언 시리즈인데 제일 먼저 이 복수초볼 써보고 질감이나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추가로 구입했어요. 이렇게 밥그릇이나 국그릇도 딱 직선 형태라서 되게 깔끔하고요. 지금 이게 흰 바탕에 검정색을 잡으려니까 이 질감이나 이게 진짜 잘 안 보이는 편인데 실제로 보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살짝 더 진한 색깔인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네요. 지금 잘 나오는지. 여기 밑에 바닥 이렇게 보면 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이거 요즘 제일 잘 쓰고 있고 이것도 국그릇인데 이거는 국도 넣고 샐러드도 넣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수초볼. 이렇게 국그릇이랑 사이즈는 조금 다르고 얘도 깊이감이 있고 제가 이렇게 꽃 모양된 그릇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지금 깨달았어.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귀여운 찬기 종지들입니다. 보통 반찬들 마감제이라는 거 사오면 세네 팩에 만 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 조금씩 올려놓고 먹기 좋아요. 이렇게 찬기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스타일의 모양들도 있고 이건 약간 국접시 메추리알 3개 뿅뿅뿅 올려두기 귀엽고 여기 뭐 오징어 젓갈 같은 거 조금 올려두고 네모, 타원, 뭔가 항아리 같은 이런 원 여기도 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또 깜빡할 뻔했다. 맞아, 이것도 공방판 건데 구름 접시. 저는 이런 타원형 그릇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혼자서 고기 같은 거 조금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올리고 여기 그 홀그레인 머스타드나 와사비 소금 이렇게 쫑쫑쫑 올리는 식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구성으로 차려서 매트 위에서 먹거나 고기랑 해서 밥 조금 한 스쿱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소스 찍어 먹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요즘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국내 작가님 건데 송지호 접시들이에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찬기들만 먼저 사봤고 요거는 국 접시고 요거는 테잎 접시. 뽀얘가지고 예뻐요. 엄청 뽀얗니다. 뽀얀 느낌으로는 여기 그릇들도 있는데 이거는 너분제. 이천 도자기 마을 하면 여기도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여기 면기랑 컵이 좀 저한테 괜찮더라고요. 요게 바로 면기입니다. 면기. 요즘같이 엄청 더울 때 국물소바 밀키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넣어 먹으면 되게 예뻐요. 듬 시리즈 같이 위로 퍼지면서 올라오는 디자인이 저는 되게 예쁜데 컵들도 용량이 넉넉한 편이라서 하마인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아마 요거였을 텐데 요것도 300ml가 넘어가지고 따뜻한 라떼 만들어 먹기 딱 좋습니다. 예뻐요. 요거 세트인 소서들은 이렇게 디자인 두 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얘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애로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스 시리즈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검정색 쪼쪼쪼쪼
이런 문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천 필수 공방 중에 하나인 나의 세라믹스. 여기는 반무광에 손으로 빚은 튤립 같은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요 작은 렉탱귤러, 요 작은 렉탱귤러 접시가 쓰임이 좋았어요. 뭔가 컬리에서 산 송편떡이나 인절미떡 같은 거 간식 조금 올려두고 먹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깊이감이 있고 파스타나 이것저것 담기 좋은 타원형 스타일의 접시, 플레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면기. 다른 브랜드 면기에 비해서는 높이감은 좀 낮지만 옆으로 넓게 펴지는 디자인이라 되게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룸 머그. 요것도 머그컵이고요. 이렇게 손으로 빚은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조명이 여기에 비치는 게 달라서 반모광인데도 좀 더 광택이 있어 보이죠? 이거는 뭐 다양하게 뭐 액세서리 트레이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은 식기로 쓰고 있어요. 따뜻한 다도 시간을 갚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여기도 29cm 홈에 입점되어 있어서 쿠폰 먹여 사기 좋고 이거 아마 블룸머그 빼고는 다 입점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같이 언박싱 했었는데 나술루라는 공방의 겨울 시리즈 그릇이에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미색이고 여기 적힌 그림들이 겨울에만 나오는 시리즈인데 제가 이렇게 동화에 나올 것 같은 그림들을 좋아해서 구매를 했어요. 호수에 오리가 떠다니고요. 여기는 겨울 별장 그런 그림입니다. 주로 뭐 빵이나 양식 먹을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뒷면 바닥에 이렇게 나술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직구한 컵이랑 그릇들이에요. 츠쿠다 나오라는 작가분 건데 연어를 물고 있는 곰 그림 요거랑 양 그림의 요 하늘색 컬러 조화가 귀여워서 샀습니다. 곰이 연어를 딱 앙 물고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같은 그림인데 베이스 컬러가 다른 컵이고요. 요거는 뽀얀 하늘색의 매트한 질감이에요. 원래는 시라남이라는 국내 그릇 가게 그릇 편집샵에서 봤었던 그릇들인데 거기서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판매처를 찾다가 직구를 하게 됐어요. 직구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일본의 우리나라의 그 아이디어스 같은 핸드메이드 플랫폼인 미네? M-I-N-N-E 민네?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작가님이 거기서 판매 중이라 한국에 그 바잉이 안 되는 컵이나 그릇들도 거기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까지 몇 개 같이 샀습니다. 해외 배송을 그 민네라는 플랫폼 자체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좀 비싼 편이고 일본은 배대지 비용도 저렴하고 금방 오니까 직구 익숙한 분들은 배대지 껴서 주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스트 스모크입니다. 포도처럼 도도도도도 점들이 모인 모자이크 시리즈고 요거는 머그이지만 100ml 정도라서 따뜻한 차 한잔 호록 호록 마실 정도라 되게 작아요. 요거 트레이는 소사로도 쓸 수 있고 간단한 다과 올려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티백 같은 거 옆에 올려두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좀 컸는데 특히나 요 검정색 머그는 유약 안 발린 곳이 너무 많아요. 보이는 곳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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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도 살짝 있고 손잡이 옆에도 이렇게 크게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덜 바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얇게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75,000원짜리 기물인데 유명세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델픽에서 구매를 했는데 온라인 구매에서 사실 제가 실물을 체크 못하고 구매를 했다지만 이 정도면 스튜디오에서 B급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델픽에서 검수를 했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물들이 항상 다 교환 환불 불가여가지고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요 흰색 트레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서 모자이크 시리즈를 사고 싶은 분들은 검정보다는 무조건 화이트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런 유약 덜 발린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꼼꼼하게 발려있는 타입은 아니지만 요것도 정말 문의가 많았는데 같이 언박싱 했던 거를 기억하시려나요? 런던 브이로그에도 나오는 엠마 브릿지 워터 머그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리버티 갔을 때 제가 강아지 컵을 보고 엄청 사고 싶었는데 하필 그게 첫날이어가지고 캐리어에 컵을 이고지고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그냥 왔거든요. 하필 첫날에 만나서. 근데 계속 지금 돌아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 직구를 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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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고, 요거 이름도 덕스 올 오버였나? 그랬던 이름으로 기억이 나요. 다양한 강아지 친구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있고요. 이 친구 여기 테리어 종류 중에 한 이 친구에 딱 요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여기 너무 이 제 동생 봉봉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요 장면이 유난히 닮게 나왔더라고요, 요 테리어가. 여기가 강아지 그려진 시리즈가 정말 많아서 하나씩 다 모으고 싶어요. 여기 바닥도 이렇게 귀엽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토끼 그림이에요, 토끼. 토끼가 겨울 밤에 이렇게 깡충 뛰어가지고 다니는 시리즈고, 윈터 애니멀즈 앳 나이트라는 시리즈인가 보네요. 여기는 영국 기념품으로도 너무너무 추천. 다음은 하마들에게 막 쓰기 좋은 컵으로 추천하는 내열 유리컵인데요. 오늘의 집에서 소소나시란 판매자한테서 산 컬러 저거입니다. 뭔가 이런 악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1+1이에요. 같은 모양끼리. 요거는 제가 하나를 설거지하다가 와장창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1+1인데도 여기가 이렇게 만원대예요. 요것도 만원대, 요것도 만원대, 아마 요것도 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스프레소처럼 뜨거운 커피 바로 내려서 먹을 수도 있고, 특히 요 400ml처럼 자세히 보면 뚱뚱하고 이렇게 물고 있는 디자인들이 훨씬 쓰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용량이 많아도 길쭉한 애들보다. 그 메가커피 같은 큰 커피들은 600ml 정도 되니까 여기 이런 데 다 안 들어가는데, 이 큰 사이즈도 이번 여름에 구매해서 여기다 와르르 부은 다음에 빨대 딱 꼽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마시고 있어요. 다음은 컵은 아닌데 제가 컵처럼 자주 써서 보여드리는 웩 유리용기예요. 여기는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웩. 요거는 밀프랩하기 좋은 용기로 유명하다는 사진 보고 구매했는데 저는 컵으로도 잘 써요. 요거는 580ml입니다. 유리 특유의 초록 색깔이 좀 나기는 하는데, 그리고 원래 더 큰 850ml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설거지하다가 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뚜껑만 두 개입니다. 이거 살 때 유리 뚜껑은 같이 기본 구성으로 주고요. 실리콘 뚜껑이나 고무링 혹은 클립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저는 아직 그거는 산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홈스타그램 하는 분들 피드에 하나쯤은 올라오는 해리터의 준 글라스 시리즈예요. 이거는 이중으로 된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해봤고, 입에 닿는 부분이 부드러워서 되게 편해요. 여기가 되게 닿았을 때 좋습니다, 기분이. 해리터라고 살짝 작게 써있고요. 여기 아이스 라떼 만들어 먹으면 시각적으로 일단 되게 예쁘고, 용량 적은 요거는 컬러감 있는 주스나 히비스커스 티 넣어서 마시면 되게 예뻐요. 여기 브랜드가 되게 마케팅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길래 찾아보니까 랩도쿠라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준글라스가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이라면 가야글라스 시리즈는 좀 더 직선 이런 느낌이어서 그거는 제가 유색으로 또 사볼 의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조금씩 구매한 것들인데요. 먼저 요거 요 땡땡이는 이탈라의 유명한 가스텔미 유리잔이고, 저는 요거 물컵 용도로 샀습니다. 29cm 단독 세트로 이렇게 물컵 두 개, 플레이트 하나 이렇게 있는 구성이라 되게 저렴하게 샜는데, 플레이트랑 물컵 하나는 언니 주고 지금 저희 집에는 유리잔만 남았습니다. 제가 옷을 되게 자주 사기 때문에 29cm 쿠폰이 거의 매달 항상 VIP 쿠폰이 있는데, 이곰 카테고리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도대체 홈파트 MD분들이 몇 분인지 궁금할 정도로? 도대체 몇 명일까요? 인연이 닿는다면 꼭 만나뵙고 싶어요. 꾸준히 질리지 않고 예쁜 시리즈고, 그 옆에 조그만 거는 라로쉐라는 브랜드의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이거는 아샤추 먹을 때 추출한 에스프레소 잔 찾다가 구매했어요. 여기 되게 묵직하고 이 겉에 잘 보면 세로선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립감도 좋고 모양도 되게 깔끔하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윤태성 작가의 버블 유리 수구예요. 이거는 차 마셔볼까 싶어서 산 다구 중에 하나고요.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딱 1인용이고 커피 대신 따뜻한 거 마시고 싶을 때 종종 씁니다. 버블버블함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물잔이나 주스 마시기도 예쁩니다. 델픽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델픽 온리 제품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정말 다 보여드렸습니다. 본인 취향인 컵이나 그릇 있으시면 댓글로 또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제가 모르는 다른 브랜드들 여러분들이 어떤 거 쓰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정말 많이 길어져가지고 다이닝, 키친, 소도구들은 소개를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그것도 기회를 돼서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Side by side, we sway there in all the colors.